달 됐다고? 다 뜯어놨네. 전혀 안 뜯어도 되는데. 25km에다가. 아, 오늘도 불법 조업을 나가야 되는 거야? 아. 왜 우리 동네에 이런 씨가 말랐지? 누가 다 싹쓸이 해가고 있나봐. 아, 여기 소주병이 왜 있어 이거? 야고, 차를 좀 정리해서 나가야 되겠다. 아. 아, 이거 대대적으로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미치겠다 이거. 아니 여기서부터 막힌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왜 이래? 어?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막히는 적 없었다고 여태까지. 와, 내가 이래서 마포구, 양천구 이쪽 방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요즘은 불법 조업이 많아. 빨리 가서 죽겠다. 아. 지금 여기, 아, 오늘 가는 집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네. 그냥 이게 지금 몇 사람 다녀간 집이거든요. 네. 다 제각각 하는 얘기들이 다 틀리대. 네. 뭐 누구는 수도에서 안 샌다. 뭐 누구는 뭐 또 사진이랑 얘기를 들어봤을 땐 수도에서 셀 것 같아. 네. 자, 오늘 뭐 사임하고 같이 가니까 뭐 성공하겠지 뭐. 네. 사임 행운의 마스코트니까. 네. 네. 때는 빨간 장미를. 아, 좋은 시절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또 막힌다. 네, 이런 주차장은 천장 닿을까봐 걱정이야. 네. 문제가 있다고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한테 뭐. 아, 그래서, 뭐야, 못 찾고? 네. 네. 그래서 탐지를 많이 하셨는데 전혀 감을 못 잡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네다섯 분이 벌써 왔다 가셨거든요. 아, 예. 또 뭐. 솔직히 저도 뭐 100% 찾는다고 장담은 못해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네. 뭐 이거부터 일단 잠가놓고 내려가죠. 네. 네. 아, 비닐을 쳐놓으셨구나. 네네. 네.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제 생각에 한 70%는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꼭 찾아야죠 오늘. 네. 얘는 확실히 찾았을 때나 들고 가야 되니까. 나도 못할 수 있어요. 아울러 아파트지. 나 웬만하면 가스탄디기 안 쓰는데 갖고 가기는 하지만 안 쓸 수도 있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내가 갖고 올라가는 거야. 아, 나 웬만하면 가스탄디기 쓰고 싶지 않아. 아, 시끄러워. 아, 샌다. 됐죠? 확실히 온수에서 세는 거 맞아. 네. 그거 하면 만약에 근데 예, 중간에 썼으면 이거 소용없는 거. 뭐, 이 정도는 센다고 볼 수는 없고. 예. 한 번만 더 해보고. 야,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 소리가 안 났어. 아, 느낌이. 일단 알았어. 확실히 떨어지는. 예, 확실히 떨어지는데. 근데 왜 다들 못 찾고 갔지? 뭐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 이건, 아, 여기서 세네. 아, 이건. 이거 좋다 말았는데? 다시 봐야 되겠다. 아, 이것 때문에 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이씨. 좋다 말았어? 안 떨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아, 아랫집에서 물 쓰나 봐. 아. 대관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 좀 해보고. 싱크대로 해서 일로 갔을 텐데 계속 물 쏘. 아, 미치겠다. 아, 설거지 하나? 아, 그래도 조금 떨어졌는데. 아직 희망을 놓지 마세요. 똑같은 소리가 다 나. 아, 이게 마루라서. 여기서 소리 나는 것 같다. 여기서 소리 나는데? 잠깐만. 나 아랫집에서 물 쓰기 전에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서도 들리는 것 같고. 아, 기다려봐. 아, 하지마. 점점 저쪽이 더 세게 들리지?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해봐, 움직이지 마. 다시. 아, 밑에 집에서 물 안 써야 되는데. 아.
여기 제일 센데? 아, 근데 여기서도 나네. 아. 여긴데. 아, 저기랑. 어, 다행이다. 소리가 사라졌어. 여기도 사라졌어. 아니야. 아까 그 소리가 똑같이 나는지. 응? 그렇잖아. 이게 아까 그 소리가 지금도 나면 안 된다고. 응? 전원 스위치, 컴프레서 전원 스위치 다시 켜고. 컴프레서 전원 넣고 다시. 아, 냉장고 밑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 또 누가 고친다. 아. 탐지기로 100원에 확실히 찾는다. 아. 갖고 왔는데 안 써주면 서운하지. 꿈이라고 생각, 느낌이라고 확신하는데. 자. 이게 확인 사살용으로 쓰는 거야. 봐, 확실히 올라갔잖아. 응, 확실히 올라갔지? 응, 개성계 확실하거든. 응.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이쪽에 T자가 있나 봐. 아, 씨. 아까 같은 소리가 안 난다, 이제, 갑자기. 아, 압력도 안 떨어지고. 하, 아, 고민되는데. 아. 탐지기 새로 하나 사야 되겠어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항상 하는 거군요. 야, 보온대 씌워야 되겠다. 밑에서 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 이게 솔직히 내가 T자를 먼저 파보고 싶었는데, 예, 뭔가 희미한 소리가 저기서 내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올라가자. 이게 마루 위에서는 아무리 가스 탐지기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소리를 듣고 파야지. 아니면 이제 확실하게 관로 탐지를 하든지 해야 돼. 잠깐만, 아, 그렇게 하면 보일러 안 돌아가지. 안 되지. 저기. 어떻게 하냐. 난방배관 두 개를 풀으라고. 어? 응? 이 순환이 안 된단 말이야, 절대로. 그럼 안 돌아가지, 당연히. 안 될까? 이제 거의 100%에 근접했어, 이제. 좀만 더 자르면 나올 것 같아, 이제. 미치겠다. 드디어 이제 100% 나왔네. 거의 근접했어, 이제. 아, 개 피곤해. 아. 결국은 찾았네. 아, 진짜 겨우 찾았어. 약간 땀났어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내가 저기 신사장님이 행운의 마스코트라고. 응? 아니, 제가 따라 마실게요. 아니. 가득 따르세요. 아, 또 낯설은 잔 먹게 되네. 아.
역시 낯설이 최고야. 아, 애비 얼굴도 못 알아본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알고 옛날에 보면, 그런 말 있었잖아. 알고 보면 나 자꾸 혼자 다르겠다. 이제 그만 마셔야지. 아, 딱 이 정도가 좋아요. 아, 부장을 더 잘라야 되거든요 지금. 뭔지 알아요? 다시 붙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이거 다시 붙이려고.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내 돈을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하면 되게 힘든 거죠. 연예인 같은 사람. 이제 길을 다 알았으니까 다음에 터지면 이제 더 쉽죠. 예. 네. 이쪽이 이제 세탁기 쪽으로 가는 거고. 예. 저는 이제 잘 처리가 안 되는데 참 이상하게 여기서 보는 건데.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오셔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네. 1m도 넘게 갈았어. 전혀? 네. 와, 근데 완전 중노동인 거야.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일하고. 사진은 선명한 대신에 밖에 안 됐거든요. 아, 별로 안 됐구나. 네, 네, 네. 중노동 2017년도 이벤트를 했어요. 뭘 해가지고 불려들어서 제일 길게. 아, 진짜 가오 떨어지게 이거. 아. 오케이 나와. 됐어. 응, 조용하고. 여기도 조용하고. 배관을 너무 살짝 짧게 해놨어요. 길 좀 늘려줘야지. 이게 짧으면 나중에 잠타면 물 샌다고. 내가 만지고 나서 물 새면 내가 범인이 되는 거야. 됐어 이제.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지? 이상하다. 앵글 밸브가 고장 났나? 갑자기? 이게 하나 필요해. 저기 수전에 물이 안 나와 지금. 됐어. 나 연장해. 자, 이제 나오잖아. 아, 됐어. 네. 타일 붙이는 거랑 비슷하게 붙이는 거야. 보통 다 나처럼 이렇게 떨어져 찍어야 돼. 아까 잘못 네. 찍었어. 다시. 안 돼. 원래 한 얼굴까지 보여준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원픽 스트레스 받아요. 보세요. 나서 이제 저 하다가 내가 5천 원 돈 안 받지만 내가 뭘 가르쳐주면 내가 받거든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고 그냥 땡이야. 쉬었어. 이쪽에서 아 뜨거워. 이게 물을 묻혀가지고 오징어처럼 굽는 거야. 네, 그리고 오징어 구우면 이렇게 오므라들죠? 네, 그런 것처럼. 아이고. 아, 뒤로 가. 뒤로.
됐어. 끝나는 대목은 어떻게 하나 찍어야 돼요? 알아서 시켜놔. 이제 남은 고구매? 아 됐어. 나만 나오겠지. 금방 더 잘 나가다. 됐어. 아, 소주하고 커피. 응? 아, 처음에 팠을 때 안 나오길래 막막했었거든요. 아, 이제 마포 쪽에서 정들겠어. 내일, 나 내일도 마포고 또 와야 되는데. 아. 못 찾았으면 개망신인데 말이야. 뉴스탄지는 운과 타이밍이 좀 작용해요. 4번 타자로 간 게 다행이죠.